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DMZ 일원을 걷는 DMZ 155마일 원정대가 무사히 일정을 마쳤습니다. 100명의 대원들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15박 16일간 경기도와 강원도 DMZ 일원을 걸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대교를 건너는 DMZ 155마일 걷기 대원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칠 법도 하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딛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무사히 완주를 마칩니다. DMZ가 원래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온갖 총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르면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처럼 이제 평화를 이룩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DMZ 155마일 걷기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참가 대원 100여 명은 지난 5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15박 16일간 155마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었던 155마일 기대 모습처럼은 이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 분단의 길을 평화의 길로 만드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정의 출발점에 서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원들은 DMZ 동쪽 끝 강원 고성에서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연천, 파주까지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폭우, 산악 지형에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대원들은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내 구간도 지났습니다. 평화의 길 걷는 동안에 사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관광으로 와봤던 코스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정비가 돼서 우리 뭐 친구들하고 뭐 또 이런 또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일간 여정에는 DMZ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DMZ를 기원하며 평화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